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 응답의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실 분명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힘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자들에게 빛을 바라며 어둠에
연약한 남은 자들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밤하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밤하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이시보신 답을 찾아 누려.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난 끝까지 증인될래.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이시보신 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이 한 번 더.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내 생각 내려놓고 받으면 돼. 그가 권세를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이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운이 처음부터 살아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은 더 많으면 돼 은하 권세를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이루신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끄시네 그가 권세를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끄시네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 원하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려놓고 말씀이 더 많으면 돼 그가 권세를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이름의 능력이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고 계셔 그 길로 한 번 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셔 지금도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최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세계 살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그가 매덮인 세상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땅에 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새 문화를 세우기 위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다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나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리길 수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에게 주어진 절대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로 모든 것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절대 사명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두고 또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